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트럼프 측에서 보조금 지급이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 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하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기업이 아직 보조금을 못 받은 가운데 취임 후 보조금을 회수할 경우 우리 기업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외교 노력을 통해서 북한과의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 논의는 유동적이고 트럼프 당선인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미국계 금융투자회사와 국내 자산운용사의 큰 손들이 저평가된 중소형주를 대거 사들이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고요.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가치 투자사가 수집하는 종목은 향후 주주 환원 등도 기대할 수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25일 SNS를 통해서 무관세를 적용하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뒤집고 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매트리스 경쟁업체 대비 진우스의 가격 경쟁력이 월등히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공급 물량 확대도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분석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우리 시장은 지금은 매크로적인 변수보다는 정책적인 영향력들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외국인들 3천억 원 넘는 매도 물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 가닥 어떻게 잡고 어떤 길을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마켓 쇼쇼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에 관한 이해도를 저와 함께 시장 지도를 보면서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어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강한 섹터도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약한 섹터도 시장에선 눈에 띕니다. 자, 우선은 우리 약한 섹터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전기전자 쪽이 되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낙폭이 계속 커져가는데요. 다양한 우려감들 제기되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이런 반도체 투톱의 하락을 이끌었던 건 역시나 트럼프의 입에 있었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요, 이 상무부에서 계속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주말을 반납하고 열심히 보조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이든의 행보에 관해서 트럼프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떠날 자와 이제 다시 돌아올 자. 그렇다면 어디에 무게를 둬야 될까요? 이 트럼프의 입에 무게가 실리면서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투톱들 역시나 하락한 흐름 보여줍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 역시나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적 악화감들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보조금의 영향들, 2차 전지주들도 당연히 받아가겠죠.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까지도 오늘 시장에서 낙폭들 키워가면서 2차 전지 대장주들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금융주는 상승합니다. 금융주의 상승 원인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밸류업 기대감들도 있고요. 최근에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는데요. 이 국채금리의 상승은 결과적으로 금융주에 관한 실적에 좋은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KB금융도 상승하고 메리츠 금융지들도 오늘 시장에서 3%, 삼성화재는 특히나 5%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화재 같은 보험사들의 실적이 거의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론도 시장에 나오고 있죠.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환경이 금융주들을 끌어올렸다고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줍니다. 실적에 관한 호조세 이후로 AI 산업에 관한 융합 가능성들 대두되면서 좋은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에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요. 셀트리온이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1%가량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부분 보니까요. 알테오젠
100%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화학주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현대차는 현대차 증권에 관한 악재 소식들 반영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하락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이해도 저희와 함께 넓혀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어떤 전략 가져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전략들 나눠보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당사 세칭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켓쇼쇼쇼 본격적으로 전략 챙겨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시장에 관한 평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뭐 하반기 전체적으로 그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트럼프, 머스크가 지배하는 증시,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시겠지만은 칩스법 우려감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아시겠지만 또 남북 경협 관련된 테마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죠. 뭐 트럼프 관련된 또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 AI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AI에서 이제 또 클라우드 쪽까지 좀 확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쿠콘하고 파스라는 종목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종목들까지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쓰나미에 의해서,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트럼프 스웨즈를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만 하더라도 증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였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2차전지 쪽에서 힘이 좀 빠지면서 힘 빠져요. 네. 반도체 완전히 원래 약세였고, 거기다 2차전지까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 코스피의 낙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맞아요.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한켠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금 칩스법 우려감 때문에 반도체가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과거를 한번 가보자고요. 네.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고 난 뒤에 2018년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가지고 2018년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은 시장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지금 상황을 맞물려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면 칩스법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중에 취임하고 난 뒤에 발생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충분히 선반영을 시키게 된다라면은, 내년에는 그러면 이게 선반영이 된다라면은 안도렐리 나오게 되면서 내년은 차라리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이제 1기 때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아이디어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12월 때까지 증시가 안 좋게 되면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아쉽고 좀 안타깝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이게 계속 발목을 잡는 것보다는 그냥 올해 12월 때까지 다 반영시키고 내년에 그냥 깔끔하게 안도렐리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말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정말로요. 자, 저희가 이제 또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요.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통신주, 통신산업에 관해서 꼽아봤습니다. 사실 통신주에 관한 힌트들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도 많이 드렸는데요. 신고가 랠리 이어져 오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통신주에 관한 시선들 우리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오늘 산업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이어집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와 산업 동향을 한눈에 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리포트 스포트라이트의 이채은입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말이 있죠. 정말 배당의 계절이 왔구나 싶을 정도로 오늘 서울에는 첫눈이 펑펑 내려졌습니다. 오늘 통신과 은행처럼 전통적인 고배당주들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증권에서 나온 통신 관련 리포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30일 동안의 통신업들 기간 수익률입니다. LG U+가 19% 가까이 올라줬고요. 또 KT는 10% 넘게 올랐습니다. SK텔레콤 역시 4.11% 오르면서 통신 3사가 모두 이렇게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왜 올랐나도 우리가 짚어봐야겠죠. 통신주의 상승 재료는 바로 기대감에 있었습니다. 먼저 거래소가 밸류업 지수를 다시 재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우리 배당 높은 통신주들 편입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왔고요. LG U+와 KT는 연고점을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기대감은요, 바로 통합요금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의 CEO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통신요금제 새롭게 추진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통합요금제는요, 역전현상, 요금 역전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었습니다. 요금 역전 현상이 무엇인지 잠시 짚어보면요. 5G를 지원하면서 요금제를 비싸게 받았는데 이 5G가 지원되는 환경이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5G 요금제의 가격을 낮췄더니 더 느린 LTE 요금제가 오히려 비싸지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런 문제 당연히 해결해야겠죠.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당연히 통신주의 상승 재료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12월에 통신주들 잘 갈 것이다. 증권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쏠릴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통법 개정입니다. 그동안 통신사 간의 지원금 경쟁을 막으면서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이 단통법. 이 지원금 제도 앞으로 상한 규정들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선택 약정 할인은 유지하지만 전기 통신 업체들의 이관해서 유지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졌는데요. 이 하나증권 유통시장 변화를 감안했을 때 단통법이 통신사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단통법이 개정되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전망 나온 것은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한미 중에서 네트워크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5G 어드밴스드 기술은 5G가 6G로 가기 전 그 사이 단계를 말합니다. 그 기술이 도입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국과 미국의 대형 통신사인 T모바일이 이 5G 어드밴스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5G 어드밴스드를 언제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 패권의 경쟁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우리가 짚어갈 수 있겠습니다. 국내 정책에서도 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은 요금 인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다면 이제는 통신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꾸지 않을까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사 주가에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12월의 통신주 이슈는 바로 배당 기준일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배당 기준일 원래는 12월쯤에 있었기 때문에 12월에 배당락 우려가 크게 들어오면서 이 배당을 받지 않고 매도하는 수급까지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배당 기준일이 내년 2월로 변경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조금 해소된 모습이었습니다. 또 연말이 가면 갈수록 안정적인 가치주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경기 부진으로 인해 통신주에 계속 긍정적인 모멘텀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업 앞으로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2025년, 2026년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죠. 2025년 가을에 가장 큰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5G와 LTE 주파수 경매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증권사들은 통신사에서 가장 큰 이벤트 바로 이 경매가 될 것이다 라고 바라봤습니다. 주파수를 새롭게 부여받으면요. 이 네트워크 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비용을 감안해서 요금제를 조금 상향 조정해도 감안해주는 그런 관행이 있다고 하거든요. 새로운 요금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주의 환원 규모가 증가된 데에 비해서 사실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더 오를 수 있는 여력도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6년부터 통신업계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대한 기대감은 2025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 탑픽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G U+가 12월의 탑픽으로 꼽혔는데요. 목표가는 13,000원입니다. 이익 감소분에 대해서 약간의 공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통신 3사 중에 2025년에 가장 크게 이익이 날 곳은 바로 LG U+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또 KT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표가는 6만원인데요. 2025년에 실적이 굉장히 호전될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전에 구조조정됐던 KT의 사례를 보면 모두 상승 재료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네. 이번 조직 개편도 기업 체제를 변화시키고 또 배당을 늘리는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SK텔레콤도 보시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7만 원 제시됐는데요. 장기적으로 이익 성장 기조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줬고요. 또 주주의 환원 금액에 비해 아직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으니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신주 리포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새로운 서비스까지 기대되고 있는 통신주인데요. 우리가 투자 전략 더욱더 면밀히 살펴가야겠죠. 그 부분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리포트 스포트라이트의 이채은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살펴보셨습니다. 통신주,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조용한 강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도 이 통신업들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지 이사님과 한번 해답을 풀어볼게요. 자, 고일까, 스탑일까, 아니면은 홀드일까, 건널까 말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실 고의견인데 바뀌었어요? 고의견인데 네. 일단은 오늘 통신주 이렇게 들썩거리는 거 보고 잠시만 쉬어가자. 쉬어보자. 잠시만 쉬어가자. 그리고요. 네. 방송에서 네. 이렇게 종목이라든지 업종 떠들 때는 사면 안 돼요. 아, 그건 맞죠. 이게 고점이에요. 네. 그게 단기 고점이에요. 저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정말 죄송한데 네. 이럴 때는 사면 안 됩니다. 사면 안 되고 일단은 부각이 됐기 때문에 네. 조정을 기다리세요. 조정을 기다리시고 지금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됩니다. 방송에서 떠들 때는 안 됩니다. 통신주가 오늘 처음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전부터 상승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신고가 랠리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LG유 플러스 같은 경우는 과연 지금 자리에서 사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 들긴 합니다.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그런 듯하면은 산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산업적으로. 참 통신은 정말 좋은 사업이죠. 왜냐하면은 자발적 소비가 되잖아요. 그럼요. 제가 계속 뭐 제가 앵커님을 네. 좀 써라 데이터 써라 네. 이렇게 부추기진 않잖아요. 알아서 데이터 써주고 요금 내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이 자발적 소비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안정적인 어떤 영업이 발생되고 맞아요. 영업이 기반해서 네. 현금이 정말 짱짱하게 들어오는 산업. 그러면서 5%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10% 배당해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배당 자체가 적다 네. 오히려 버는 돈에 비해서. 저는 5%는 좀 작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충성 고객이 그만큼이나 많은데 배당 5%는 너무 작지 않나요? 뭐 만약에 이 현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네. 충성 고객들, 자발적 소비 이렇게 잘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산업입니까? 그래서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이 네 가지는 정말 자발적 소비가 일어나는 산업이기 때문에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정말 이건 돈이 많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산업적으로는 우리가 고할 수 있겠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 기다리는 호흡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그 리포트에서도 주파수 경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네. 사실 이게 저는 시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할까 공부를 해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선 혹시 조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주파수라는 것들이 아시겠지만 LTE 대역대가 틀리고 5G 대역대가 틀리게 되는데 네. 근데 앞으로는 이 주파수를 얼마만큼 이제 할당을 받냐에 따라서 5G 내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제 얼마만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 속도가 빨라진 속도 내에서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초월한 연결, 그러니까 초월한 연결 표현이 맞나요? 아무튼 연결에 대해서 무한하게 연결될 건데 그 속에서 A와 B 사이였던 데이터 전송이 앞으로 계속 많아지게 될 건데 그러면은 데이터 주파수 대역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주파수 대역대를 얼마만큼 잘 받냐에 따라서
5G에서 파생되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이게 시너지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좀 미국 쪽 이야기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미국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랑 엮어서 통신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모멘텀까지도 시장에 통신 관련한 재료들 최근에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러니까 통신사는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거기서 SK텔레콤이 됐던 KT가 않겠지만. 됐던 가입자를 네. 모집하게 되면은 그래야 도움되지 않을까요? 뭔가 네. 이제 모멘텀이라는 게 있으니까 뭔가 혹시나 하는 그런 또 시장 기대감이 있긴 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간접적인 연결고리 이렇게 간접적 연결고리 네. 그렇게 통신 네. 서비스 어쨌든 성장하고 구축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좀 구축이 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뭐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시너지 효과는 솔직히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어떤 부분을 예를 들게 되냐면은 일단 미국 쪽에서 많이 한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됐을 때 밀 수출이 차단이 되게 되면은 곡물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그 곡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하여튼 우리나라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죠. 가는 거잖아요. 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사료가 그쪽에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아니지만은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통신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홀드라는 의견은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신 하면은 3사가 딱 떠오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 3사 중에서 우리 또 키 종목 한번 열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사님 어떤 종목 오늘 키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통신주를 네.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간다. 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탈통신. 이게 얼마만큼 많이 이루어지고 네. 있느냐,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KT. KT 쪽? 네.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을까요, KT? 뭐, 우선 통신 사업은 뭐, 논의하겠습니다. 논의를 하고, 우리가 잘 아시피 KT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K뱅크가 또 자회사거든요. 아, 맞죠. BC카드가 또 자회사예요. 금융산업을 하고 있죠. 그럼 이쪽은 또 통신에 연결돼서 뭐가 할 수 있습니까? 핀테크. 진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호텔 레저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KT 에스테트라 그래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통신사들이 KT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성장 동력을 어떤 부분을 하고 있냐면 AICT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네. 사업을 앞으로 진행해 나갈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트렌드는 AI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여기와 관련돼가지고 대형의 어떤 그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은 이 대형의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결국 데이터 센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KT 같은 경우는 MSO 같이 그런 사업들 진행해 나갈 것이고 통신수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앞으로도 전체 매출 대비 차지하는 비중도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탈통신을 하게 되면서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좀 부각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뭐 통신주는 겨울에 항상 이게 나오면서 이제 배당주 얘기 나오죠. 배당주 이야기 나오는데 배당락 리스크가 또 사라졌어요. 그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사님? 네,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상황이었던 시장 지금 정도였던 시장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배당주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리스크 완화 이런 관점에서 그쵸. 보게 된다라면은 배당주 쪽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배당도 좋은데.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KT나 뭐 통신주들이요. 네. 일단은 이제 KT 같은 경우도 일조 정도 자사주 소각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좋은 호재네요. 네, 그렇죠. 자사주 소각을 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미국은 주식수를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당 돌아갈 수 있는 주식수를 줄이게 되면은 주당 돌아가게 되는 순익이 올라갈 수밖에 그쵸. 없어요. 네. 배당을 많이 한다는 전제를 깔고요. 깔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자사주 소각을 왜 좋아하냐면은 세금 부담 없는 주가 부양. 배당을 하게 되면은 물론 뭐 수익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근데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은 세금 부담 없이 또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주가가 또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이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배당은 많이 못 하더라도 자사주 소각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많이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KT도 그렇고 이제 몇몇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이야기들은 그래도 조금 예전 시장 대비해서는 좀 빈번해진 것 같기는 해요. 주주 환원에 관한 인식들이 좀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LG 유플러스도 AI 데이터 센터 건립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KT도 좋지만 유플러스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그쵸? 생각이 드는데 같은 맥락에서 봐도 괜찮을까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니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통신주를 좀 좋아하기도 했었고 네. 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뭐 뷔페를 갔는데 내가 좀 먹을 거리가 많은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제가 먹을게요. 먹고 네. 싶은 내가 먹고 싶은 네. 것들이죠. 많으면 좋죠. 그렇죠. 네. 그래서 KT입니다. 아 그래서요? 먹거리가 네. 많잖아요. 아 먹거리가 많으니까. 뭐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LG U+만 하는 네. 것들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SK텔레콤도 하고, KT도 하고 다 하지만은 거기에 번외로 KT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금융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 그리고 이제 네. 부동산 관리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플러스 해가지고 클라우드 사업까지 같이 진행하고요. 앞으로는 어차피 데이터 센터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사업도 아마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쿠콘이라든지 파수 같은 종목들이 부각이 된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봐요.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시장에서 통신 금융 쪽은 굉장히 강한 흐름 네네. 보여줬는데 반면에 이제 반도체 투톱들 또 이제 하락이 나와주는데 그 하락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죠? 조금 이사님께 구체적인 전략 이 김에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하락 언제 멈출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하락은 언제 멈출까? 그럼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모르겠어요. 나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네. 근데 네. 농담이 아니라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하락한 이유 그리고 반도체가 하락한 이유는 이거 명백하잖아요. 네. 칩스법. 일단은 반도체가 하락한 이유는 칩스법이잖아요. 명확해요. 그죠? 네. 악재가 그러면은 명확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정부 효율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지에 있는 사람. 네. 그죠? 이제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은 이거를 철회를 할까요? 철회를 안 할까요? 철회를 안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게 선반영 되기를 오히려 기다려야 낫다? 되겠죠. 오히려 낫다. 선반영. 그래서 되게. 연말까지는 그냥 계속 발목 잡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은 좀 편해집니다. 아. 편해지고 그리고 또 별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웬일로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정말로요.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짝 네. 기대를 했어요. 저도요. 근데 아마 오늘 또 매도 전환됐을 거예요. 아, 지금 매도 중입니다. 그죠. 아. 끝나고 봐야겠긴 하겠는데요. 네, 매도 그래서 중입니다. 제가, 네.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뭐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결국 삼성전자가 하락한 이유는 외국인이 매도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일단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멈추기 전까지는 매도가 좀 매도 힘이 약해지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매도 힘이 완화가 되는 시기, 매도에서 매수 전환되는 시기, 그걸 저도 뭐 3월 13일 딱 이렇게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저도 안 됩니다. 저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들이 언제 완성이 될까를 저도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조건이 나왔을 때, 아, 이제는 삼성전자 상승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반도체 덜 빠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지. 죄송하지만 점쟁이처럼 날짜를 콕 찍어서 그쵸. 좀 무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많은 시장의 예측들이 네. 있지만 그게 다 들어맞지는 않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환경도 봐야 될 것 같고 자사주에 관한 이슈 삼성전자 카드 내놓았음에도 그게 사실 상승이 얼마 가지 않고 또 이렇게 다시 하락을 한다는 게 참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회사님. 그러니까 그것도요. 약간 이것도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자면은 제가 어릴 때 그 젊을 때 네. 자주 했던 게임이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했습니다. 해봤습니다. 그죠. 네. 그 무한을 보면 쇼미더머니가 있잖아요. 네. 무한으로 이제 미네랄이 양성이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사주 매입이 무제한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큰 금액은 작은 금액은 아니죠. 정말 네. 10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네. 근데 10조라는 금액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그래서 효과가 단기에 끝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어떤 종목을 찾아봐도 자사주 매입으로 추세적 상승 같은 종목은 단언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가지 좀 섹터를 좀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AI 관련한 소프트웨어 쪽에 탄력들 네네.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좋고 우리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이쪽 섹터에 관해서는 이사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결론은 보는 게 맞다. 계속 일단은 네. 주도다, 주도주다. 네.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최근에 와서 AI가 다시 이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 조용하던
의료 AI도 들썩거리고. 들썩거리고. 그리고 맞아요. 다시 한번 한글 컴퓨터라든지 폴라리스 AI 오피스는 전부 들썩거리잖아요. 자, 과거로 가볼게요. 작년 상반기 때, 2023년도 상반기 때 한번 잘 보세요. 그때 AI가 처음 태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AI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 속에서 의료 AI가 제일 강세를 보였어요. 거의 대장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소환을 하냐면은 그때 기억이 제가 봤을 땐 다시 되살아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테슬라와 연관성 있는 폴라리스 그룹주가 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기 뭐 쏠뚝스러운 종목들도 그와 연관된 이슈들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트럼프, 머스크 수혜들은 무조건 봐야 돼요. 보자. 무조건 네. 보는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 AI도 어쨌든 머스크가 묻어 있고 트럼프가 묻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핫섹터에 관한 이야기들 잠깐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저희 이제 또 마감 시장 한번 체크를 하고 오셔야겠죠.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붕괴로 인해서 2500선을 겨우 지켜주면서 마감 지어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또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좀 커진 느낌입니다. 이사님께서 또 오늘 마감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마감 시장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아까 그 방송 초반에 좀 말씀드렸는데 선반영. 빨리 조금 선반영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치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악재로서 작용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시장 빠지면 뭐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기관 외국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고 대안을 분명히 좀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만 보시지 마시고 지금 어쨌든 오늘도 시장이 하락 마감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게 되면서 새로운 수혜주들, 새로운 어떤 상승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종목들을 좀 빠르게 따라잡는 그런 능동적인, 긍정적인 투자자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바빠야 됩니다. 귀찮고 좀 바빠야 됩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순환매가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좀 이 트럼프발에 관한 남북 경협주와 같은 새로운 테마들이 좀 시장을 들썩이긴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을 지탱해줘야 하는 그러한 종목군들에서 힘을 못 받는 모습까지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최근에 좋지 않았잖아요. 알테오젠 이슈들도 있었었고 네네네. 역시나 이사님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맛집이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그냥 이제는 정말 우리 미련 없이 보내주는 네. 그런 전략 맞을까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을 비롯한 그 빅파마 기술 이전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특히나 알테오젠 그리고 펩트론이 또 강하게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이슈가 나온 뒤부터 하락이 전환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명이 되던 안 되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힘 빠졌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거죠. 순환매가 바뀌어버린 거죠. 흐름이 그렇죠. 그리고 또 조정 국면에 들어가야 되면서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방산주가 조금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 대응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방산주 같은 경우도 일단은 빨리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냥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올해를 한번 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네. 자,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어느 섹터가 강세를 보였죠? HBM 필터라는 반대 소부장이었죠. 5월 달부터 힘 빠지게 되면서 조정폭이 크게 나왔어요? 작게 나왔어요? 정말 감당 안 된 수준으로 조정이 크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5월달, 6월달 어떤 섹터 강세였죠? 제약바이오 맛집이었나? 네. 아니요. 음식료, 화장품. 네. 그때 당시에 사용식품 얘기 많이 하고 빙그레 얘기 되게 많이 했을걸요? 근데 7월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대표적으로 이제 오리온 같은 것들, 빙그레 같은 것들 조정폭 정말 크게 나왔거든요. 자, 7, 8, 90 이제는 앵큼 다실 거예요. 맛집. 바이오. 바이오. 그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달 들어와서 또 새로운 대선 수혜주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됐죠? 바이오도 급격하게 빠졌죠. 네. 알테오젠 보면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하락폭이 조정폭이 정말 감당 안 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잘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르고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조정을 온몸으로 받지 마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빠르게 대응하자.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의 기회들은 계속 찾아드릴 테니까요. 이미 지나간 섹터에 관해서는 미련 없이 보내주는 전략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핫 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부터 바로 같이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사님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AI 챗봇 네. 소프트웨어 집중 좀 해주시면 아, 네. 감사하겠습니다. 혼난 줄 알아요. 네, 저희 방송에 네. AI 챗봇 관련주 네. 폴라리스 AI 뭐 비트나인 역시나 네. 새로운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쪽에 정말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어요. 전략 네. 짧게 한번 받아볼까요?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과방위 전체에서도 통과가 됐고 그리고 이제 뭐 AI 차를 임명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뭐 AI 쪽 같은 경우는 다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관련주들 전부 다 보고 있는데 챗봇 관련해서 뭐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도 좀 지켜볼 요소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런 섹터는 계속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네, 그렇죠.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핫 섹터 아주 간결하고 아주 신속했습니다. 자, 두 번째 네. 섹터도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터넷 대표주인데 네카오 쪽에 관해서는 조금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쪽에서 20만 원 선 회복 이야기 나오고 이쪽도 AI 관련해서 좀 엮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많은 분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어떻게 전략 좀 어떻게 보실까요? 아, 일단은 네이버는 23만 원 돌파가 좀 관건인 것 관건이고. 같아요. 네. 일단은 네이버도 이제 AI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맞아요. 그 통화 컨퍼런스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AI 서비스를 구체화해 나가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 그 소위 말하는 초록창 거기 AI 서비스를 접목시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AI를 또 접목시킨 네이버 플러스 이제 쇼핑 앱 단독으로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마 외국인이 제가 봤을 때는 최근 트렌드가 AI고 그리고 네이버가 또 AI가 좀 묻어있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체 물론 매수가 가능하긴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만 원권까지 보게 된다라면은 한 15% 정도거든요. 아마 그 정도까지 보고 간다라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더 보는 거는 아니다. 더 보는 우리가? 건 글쎄요. AI가 23만 원을 돌파시킬지 모르겠지만 지금 2022년도 하반기부터 23만 원대가 저항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한 번쯤은 좀 부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5% 정도 생각한다면 들어갈 수도 무방하고 오늘 카카오는 네이버 가니까 어떻게 따라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카카오 쪽에 관해서는 역시나 네. 보수적으로 우리가 네.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럼 오늘 마지막 핫섹터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핫섹터는 아, 신규 상장주이긴 한데요. 사실 제가 종목들 뜯어보니까 차이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대행사인데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좀 엮여 네, 있더라고요. 그걸로 좀 상승이 나와준 것 같고 M83 같은 경우에도 시각 관련주인데 역시나 네네. 좀 AI 관련해서 좀 부각을 받고 개별적인 수주 소식도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자회사가 또 AI 딥페이크 네, 맞아요. 네. 딥페이크 네. 쪽이어가지고 한번 이쪽 이야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네 종목들이 다 이유가 다른 부분들이 있고 차이 맞아요.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그 SNS 관련했던 그쪽 광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머스크가 묻어난 거죠. 맞아요. 묻어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자 신규 상장주가 강세를 보일 때가 언제냐면은 조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개별주 강세 보일 때 그때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같이 동반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그냥 일시적인 펌핑으로 좀 보자. 최근 시장의 동향에 맞게끔 올라갔다. 네, 종목에 따라도 틀릴 것 같아요. 그렇죠. 종목이 다 선별적으로 네. 다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에이럭스라는 그 신규 상장 종목 있잖아요. 네. 그게 또 이제 드론 관련돼 가지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이 될지 않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수혜가 되는 종목이 성우라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중 신규 상장 종목인데 상한가 갔다가 반짝반짝 끝이 나고 좀 식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그게 리스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 추세 타가지고 바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종목이 최근에 패턴을 봤을 때는 반짝반짝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기 대응하자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신규 상장주에 관한 전략들까지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슈 TMI 시간인데요. 오늘 이사님이 네. 직접 뽑아오신 이슈이기 때문에 직접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구호를 주시면서 이제 네.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이사님. 한번 볼까요? 자. 보쇼! 보쇼! 네. 보시오. 아유, 다들 이제 스타일이 다르십니다. 전국 모래상 같은 느낌이에요. 보시죠. 이거 너무 솔깃한데요, 네. 이사님? 연말 지갑이 네. 열리면 주가 오르는 이곳,
쇼핑일까요? 뭘까요? 이사님? 이번 주 이제 또 마지막 날 블랙프라이데이가 불프가 있습니다. 열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방송국 가면은 또 이제 우리 작가님들 열심히 이제 블랙프라이데이 쇼핑을 하시고 계신데 저는 이미 샀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겨울 패딩을 네. 세일하더라고요. 네.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쇼핑에 이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블랙프라이데이 네. 관심 없어가지고 아, 잘 쇼핑을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제가 아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쇼핑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블랙프라이데이 관련돼 가지고 어떤 것들이 갈까? 지금 우리 집도 그게 생각보다 안 좋거든요. 네. 이번에 오늘은 약간 좀 춥긴 한데 최근까지 보게 되면 날씨가 그렇게 춥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같은 데 그 곳에서 보면은 패딩 행사를 해도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 때 이제 의류주였던 실적이 좀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수혜가 된 게 어느 쪽일까? 블랙프라이데이 하게 되면서 이제 시커머스, 이커머스 뭐 그리고 이제 직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블랙프라이데이 소비는 할 것 같은데 그럼 그 소비에 연관돼가지고 어디가 수혜가 될까? 일단 화물 쪽을 잡았어요. 아 화물 쪽으로 보자 네. 오히려. 직구 요즘에 직구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합니다. 국내보다는 해외 쪽이 더 싸가지고 직구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국내 소비자들이 이 불프 시즌에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걸 어쨌든 누가 운송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로 할 이유는 없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비행기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항공 쪽으로 아 오히려 이쪽 물동량 증가 물량 증가를 한국 쪽을 보시는 거군요. 지금 4분기 같은 경우는 항공사들이 성수기입니다. 맞아요. 여름도 성수기지만은 이제 연말에 연차를 몰아서 써서 해외여행 가신 분들이 되게 많다 그래요. 그래갖고 작년 같은 경우도 3분기보다 4분기에 이제 여객 이용수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기 대비해서 4분기가 4%까지 더 많이 발생되면서 650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마 올해도 비슷한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항공사들이 이제 중국 쪽으로 노선을 많이 좀 확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무비자 30일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국 방문 관광객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우리나라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에도 연말에 많이 중국 오신다고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항공주, 단거리, LCC. 물론 화물까지 보게 되면은 대한항공을 말씀드린 게 맞는데, 네. 맞는데 일단은 화물만 제한시켜서 보게 되면 대한항공이고 화물과 이제 여객까지 합쳐서 그리고 겨울 성수기까지 보게 된다라면은 LCC 쪽, 단거리 해외 노선. 그러니까 겨울에 해외 되게 많이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동남아 쪽이라든지 이렇게 뭐 중국 쪽으로. 중국 쪽도 많이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뭐 대한항공도 매력적이지만은 그냥 종목 공개할게요. 아, 그런가요? 네. 아직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아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이 네.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기분 탓인가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장거리, FCC, 그 장거리 해외선도 좋지만 일단은 LCC 쪽으로 단거리 해외선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이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블랙프라이데이에 관한 연결고리로 생각을 한 네네.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광군제 쪽에 관해서도 그렇게 시장의 영향력이라든지 탄력은 크게 없었다라고 보이는데 블랙프라이데이가 주가 영향을 줄까 주가에 어떤 영향력을 줄까 이거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사님. 있을까요? 제 내피셜입니다. 아, 네. 그 방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블랙프라이데이 직구 네. 화물 운송, 그럼 항공, 네. 그럼 항공에서 또 이제 성수기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연말에 연차 써서 해외로 많이 나가겠네. 이러다 보니까 블랙프라이데이가 LCC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아마 네. 방송 보신 분들이 지금 보신 분들은 저희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마 이러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블랙프라이데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까 계속 파생 꼬리에 꼬리 물다 보니까 결국 LCC까지 가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사님 저희가 네. 이제 종목을 열어보기 전에 사실 뉴욕 증시에서는 이 소비나 쇼핑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했었단 네네네. 말이에요.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도 그쪽 섹터의 종목군들도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블랙프라이데이 맞이해서?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JS 코퍼레이션 같은 종목들인데 그리고 지금 화장품도 마찬가지 거기 수혜주로 예상이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아, 그게 네. 탄력이 움직임이 그쵸. 없어요. 이번 아시겠지만 박싱데이, 사이버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 소비 시즌 관련돼 가지고 화장품 선정량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데이터 되게 좋다 이게 좋고. 근데 이번 근데 막상 뚜껑 딱 열어 보니까 잉그루덱 같은 경우는 실적이 3분기 때 반토막이 났어요. 야,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이게 화장품이 쇠주인데 이렇게 되면은 아니네? 의류 쪽도 별로 네. 안 좋나요? 의류 쪽 같은 경우는 해외 쪽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의류는 겨울이 성수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패딩 같은 게 비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에 미리 이제 행사를 열어가지고 밀어내기식, 밀어내기 해야 되나? 하여튼 밀어내기식으로 이제 완판, 그 판매를 하는데 생각보다 판매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의류주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울이 예상보다 따뜻한 영향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매가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 우리가 또 소비 시즌 맞이하고 일단 의류 쪽, 화장품 쪽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또 이사님 말씀처럼 LCC 항공 쪽 보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으로 이어질 거잖아요. 어쨌든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 그럼 어떤 종목인지 제가 일부러 오픈을 못하게 했는데 이제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종목은 이제 진에어라는 종목입니다. 그동안 LCC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제주 항공이었거든요. 네. 단거리 해외 노선 같은 경우는 제주 항공이 단연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이 합병 승인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통합 LCC, 그러니까 한진칼 산하 통합 LCC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에어부산하고 진에어가 합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합쳐지게 되면서 점유율을 이제 제주항공을 제치고 1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분기 때 이제 여름 성수기 효과를 해가지고 전부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됐거든요. 그런데 이 성수기 효과가 3분기에 끝이 나는 것들이 아니라 4분기도 이제 겨울 성수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실적 호실적 흐름이 4분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항공주 얘기하게 되면은. 환율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죠?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여행 가시는 분들이 환율 신경 쓸까요?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다. 네, 저는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환율은 수요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공급적인 원가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환율이 높긴 하지만은 이 높은 환율을 상쇄할 만큼의 수요가 그만큼 많은 상황들이고 그리고 최근 유가가 어쨌든 하향 안정화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항공유도 좀 하락을 하고 있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고환율을 충분히 상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도 뭐 차트상으로는 240선 돌파시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다시 이제 반응이 나올 때 바닥권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LCC 관련주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키워드로 가지고 와주시긴 했지만 이사님이 이제 진에어를 설명해 주시는 걸 보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말고도 좋을 것 같거든요. 모멘텀들이 충분히 부각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주가는 약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저평가된 주가. 저평가된 주가라기보다는 그냥 낮은 주가, 낮다 주가 위치가 낮다. 뭐 그렇게 말씀드린 게 좀. 그러면 충분히 공략할 만한 위치에 있기는 하겠네요. 어제 사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장중에 윗꼬리 좀 안 들리길 바랬어요. 아 근데 지금 달렸나요? 한미 글로벌이 최근에 딱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틀에서 그러니까 오늘 포함해서 한 이틀에 3일 정도 시행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는 급하면 안 됩니다. 급하면 안 되고 느긋하게 충분히 조정을 기대할 때면서 하시면 돼요. 그렇네요. 네. 지금 오늘 모습이 한미 글로벌 이제 어제 모습이랑 비슷해요.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모습이랑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포함해서 한 이틀 정도 짧으면 이틀, 길면 3일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940원인데 일단 11,500원 이하에서 느긋하게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조금 내려가는 부분들 보고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 절대적인 수치가 있어요. 일단 20%를 잡아요. 아 그냥 20% 네, 정도? 깔끔하게 20%를 잡아요. 승률이 좋은가요, 이사님? 이게 그 전 개인적으로 물론 목표가 선절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하지만 가끔씩은 의미가 없는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더 낮게 찍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에 못 미치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일단 설정되는 그 목표가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목표가 선절가 잡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 정도 보고 추후의 흐름을 20% 일단 설정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가 흐름을 살핀 다음에
적절하게 저는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1,500원 선에 우리가 또 매수 전략 잡고요. 20% 정도의 수익 한번 챙겨보시는 전략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LCC항공사에 관한 픽한 또 종목군도 여러분들 기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흐름 체크해보도록 해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이사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저희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마켓쇼쇼쇼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내일 저희는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